근데요,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어떻게 감별해야 될지 고충인 모양입니다. 강제 납북, 그렇지만 자발적 입국 가능성도 있다는 쪽으로도 아마 수사의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임 씨가 자발적으로 재입국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제기된 납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임 씨가 고의적으로 남한에서 활동하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2014년 1월에 입국한 임 씨는 중국을 종종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번 가면 사나흘씩 방을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들고 나가 안 보이고 만 산사에 됐고 우리도 그냥 물어보려고 임 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의 고시원을 떠날 때도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가고 키도 다 놔두고 다 짐 쓸모 있는 거 다 가져가고 꺼져간 거 놔두고. 그러나 임 씨 주변에선 임 씨가 평소 북한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해 왔는데 배달 사고를 해결하려 중국 간다고 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때문에 임 씨의 정확한 재입국 배경은 경찰과 정보당국의 수사가 끝나봐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재입국을 했던 임지연 씨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오늘 뉴스 앤 이슈 제작진은 임지연 씨는 스파이였다고 규정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그리고 관련 제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입국 경로 그리고 청진 출신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분들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의 취재는 강남에 있다는 고시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냉장고 코드를 빼고 집을 나가신다면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전기값 아끼는 걸까요? 납치냐? 월북이냐. 고시텔 관계자가 목격했던 풍경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에 뭐 이분들 지인들도 막 오고 가고 하셨나 봐요. 내가 아는 없어요. 거의 없었다고 말이죠. 그럼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겨간 거예요? 내 집을 다 챙겨보니까 필요한 건 없으니까 다 급했잖아요. 이런 건 물병, 스푼, 거울. 키도 딱 놔두고 갔으니까 책상에 돌아듯이 서랍 같은 거를 넣은 게 아니라. 그럼 약간 좀 정리가 된 상태였네요. 정리는 안 됐어요. 늦어버렸어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던져져 있고 양말 쪽에 던져져 있고. 근데 뭐 방 계약 뺀다고 뭐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바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가고. 그럼 약간 좀 본인이 떠날 걸 알고 약간 챙겨가지고 간 걸까요? 뭐 나는 그렇게 가요. 냉장고 포트도 빼놓고 괜히 오는 사람은 빼놓고 가기도 하는 거냐 이제. 볼 사람은 안 빼놓고 가죠. 참 애매하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의혹의 첫 출발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넬로 네 가지의 미스터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 흔적이 없고 어떻게 갑자기 간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버릴 것 빼고 다 챙겨갔다. 실속 있게 자신에게 당분간 혹은 영원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은 가져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코시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현종 위원은 어떻게 네. 판단이 되시던가요? 일단 이 냉장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전기를 아껴도 빼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냉장고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 네. 이걸 다시 가동하려면 굉장히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뺀다는 것은 뭔가 이제 끝났다,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돈 나가는 물건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그 바로 나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잠깐 나갔다 온 사람들은 자신의 뭐 귀중품이라든지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뭐 그런 네. 것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관리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돈 나갈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네.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황급하게 나간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어디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정리하고 간 이제 그런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은 뭐 납치됐기보다는 아마 본인이 좀 스스로 떠난 그런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전 또 네. 다시 생각하는데 3년밖에 안 돼요. 네. 보통 우리 그 남한의 국민들, 즉 집주인이
볼 때 적어도 이런 것은 있을 것이다. 기금속도 네. 있을 것이다. 뭐 또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사실은 임지연 씨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그가 받는 소득 안에서 뭐 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외에 다만 이제 그 집을 보면서 뭐 정말 남겨진 게 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아 이게 뭐 계획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냐. 저는 그것보다도 코드도 뽑고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방키를 두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다시 오가자 네. 다시 돌아오자는 그런 의사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네.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토론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저 방을 그 강남에 있는 저 원룸을 나갔을 때는 네. 적어도 한국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런다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살기가 싫고 네. 일단 중국으로 떠난 것까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추심 업체에서 보낸 우편물이 네다섯 번 왔다라고 하는 전원도 아마 들렸던 모양인데요. 이 고시틸에서 임지연 씨는 중국의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고요. 거의 매달 중국에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전원을 종합하면 중국에 있다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4월에 넘어갔다는 건데요. 보이부 출신 탈북자 오늘 유세니 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중국에 있다는 남편이 실은 북한 정찰 총국 요원이거나 관련 브로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지연 같은 아이는 단동도 보통 매달 단동에 들어가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숙박하고 거기서 있다가 나오곤 했더라고. 근데 걔는 말하자면 광고 모델로 선전 모델로 김정은의 작품으로 들이간 거예요. 뭐 단동 가게 되면 대개 단동 순양 이쪽에 북한 그 정찰 전국 요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네. 정찰 전국 요원하고 국가보위부 요원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한국에 있다는 탈북자가 어떻게 저렇게 단둥을 자주 갔을까? 그리고 중국인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 임지연 씨는 하나원에 있을 때 전혜성으로 불렸고 하나원 이제 사회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정착교육기관이라고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전혜성으로 불렸고 그때 이제 그 공중전화에 나가서 카드를 넣으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줄을 쫙 이제 서는데 이제 임지연 씨는 항상 이제 전화통화를 한 30분씩 아, 중국에 그래요? 있는 전 남자친구죠. 네. 그 남편에게 이제 전화통화를 중국말로 이제 한 30분씩 해서 뒤에 친구들이 빨리 하라고 빨리 끝나야지 나도 좀 전화를 걸지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중국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는데 중국에서 이 친구가 한 3년 정도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지만 아마 그 남자친구하고 3년 살았던 건 사실은 관계인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아마 이 남자친구가 만약에 뭐 북한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이라면 네. 전혜성 씨를 중국에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일을 시켰을까? 네, 여성으로서 이제 수치받는 그런 일을 과연 시켰을까? 네. 하나원에서 이제 이 전혜성 씨의 행동을 보면 정말 소녀같이 까르르르 까르르르 웃다가도 정말 어떤 때는 소녀시대 춤을 따라한다고 S자로 춤을 한번 추는 거 보면 네. 정말 이제 북한 사람이 맞는가 정도로 아주 이제 S자를 제대로 구현했고요. 네. 또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원에 또 이제 탈북 강사들이 자주 가서 선배로서 이제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에 필이 박혀가지고 나 이제부터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러니까 뭔가 방향 없이 북한 말로는 행방 디띠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풀이하면 정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는 또 막 공부를 한다고 기초 지식을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데 세 자리에다 두 자리 곱하기도 제대로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니 이건 초등학교 인민학교 애들도 하는 건데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네.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음악은 잘하는데 이 수학학은 정말 소질없다고 네. 그리고 네 자리에다 세 자리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옆에 애들이 야, 쟤 약간 좀 똘끼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방송용으로 하면 종잡을 수 없는 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네. 일관되게 네. 그러나 중국과 계속 연락을 했다. 그리고 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네. 과거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를 그 좀 의심 가는 사람만 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100% 다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래 저 뭡니까? 전혜성이가 왔을 때는 분명히 거짓말 탐지기도 썼고 네. 네, 크로스 체크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서부터 네. 한국으로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했고 네. 그게 탈북자가 3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크로스체크 하면은 동네 뉘집 딸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느 학교 다니고 친구가 누구고 전부 나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 양반이 일단은 하나원 나올 때까지는 대남 공조하기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주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낮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저 중국계인 남성하고 통화를 하면서 혹시나 다시 북한과 접촉을 해서 공장권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확실한 거는 들어올 때는 간첩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중국인 남편이라고 하는 중국에 그렇게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네. 자신의 남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남편이 있고 애들까지 나온 그런 여성들인 경우에도 지금 네. 이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자로 보는 이준호 네. 씨가 밝힌 것처럼 매달 네. 뭐 한 번씩 갈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아무리 좋고 돈이 많아도. 아, 그래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때 몇 네. 년에 한 번씩 가는 정도인데. 근데 왜 이렇게 자주 갔을까요? 중국에? 근데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네. 이 지금 뭐 그 국가안전보위부에 있었던 사람이 중국에 있는 내가 옛날 뭐 10년 전에 그 알고 지냈던 첩보원이 말에 의하면 네.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팩트가 너무 양쪽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네. 좀 종잡기 어렵습니다. 이 이준호라고 하는 이제 그 전직 보위부 요원이 네. 이제 말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이제 뭐 북한의 훈련을 저 어떤 계획적인 어떤 네. 뭐 안을 가지고 들어온 여성이고 그리고 또 임무를 수행하고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요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이 뭔가 보위부에 있다는 이 친구의 말 자체도 우리가 좀 한 가지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 초기에 계획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중국 가서 훈련시켰고 족구와 교육을 시켰고 네. 연예인을 훈련시키고 또 파견했다. 그게 끝나고 돌아갔다가 왔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들어왔던 이제 해가 2011년인데 그때 김정은 정권이 본격 가동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와서 지금 거의 그 7년 동안 공작을 예견해서 네.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상세가 맞지 않고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어떻게 유인돼 가지고 네. 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제3자가 네. 그 정찰국 내지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간첩을 파견했으면 임무 맡을 때까지 거기다가 시간을 줘야지 왜 자꾸 매달 매주 부르겠습니까? 이거는 논리 안 맞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의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임주연 씨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 미스터리가 그래서 이 판넬로 옮겨집니다. 대남. 우리나라에 파견된 스파이냐 아니면은 탈북자지만 연예인으로서 재능을 가진 끼가 충만했던 사람이냐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좀 비춰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보였던 행보 그리고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이력 일부가 지금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가는데 남한 것은 2~3년간 쭉 무슨 방송에 이런 데서 스타 떠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널 꿀뱃금하고 아 저거에 탈북민이로구나 야 탈북자도 대한민국 와서 연예계 뜨고 이러구나 하면서 이런 광고 모델로 해서 얘가 활약하다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철수해서 들이가는 거죠. 임지연 씨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군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군사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도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에 의한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군을 나온 건 맞을까요? 화약 냄새 몸에 배지 않았다고 말하자면 군사 교육에 적용이 안 되나지 훈련 받지 훈련 교육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남한에 들어가서 이제 연예계면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요. 내가 남한에 들어가서 위장 탈북자를 가지고 연애를 하고 푸다 네. 이렇게 되면
조직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임을 받고 나면은 첫째, 중국에서 2, 3년간 다 기회를 받는다니까요. 극적인 구성을 위해서 본인이 과장을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 뭐 지금 군 출신 아닌 것으로 대충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간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첩은 왜 오냐면 사실은 정보 수집 목적이 있을 테고 또 뭐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게 있을 테고 또 간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고단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정보만 네.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였던 것을 있을 텐데 사실은 임지연 씨를 보면은 한국에 와서 과연 간첩이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 알게끔 그렇죠. 사실 그 고시대에서 보면 자기가 나갈 텔레비 나간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TV에 나가 다 아는데 과연 저런 상황에서 무슨 간첩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런 걸 했다라면 왜 다시 들어갔는지 근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당국에서 많은 교육을 했고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게 사실은 더 활용 가치가 높겠죠. 네. 아니 그런 것들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이런 한다든지. 근데 이제 지금 한 2, 3년 만에 다시 이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정도 이제 선전하는 것인데 그 한 번 선전용으로 과연 그동안 그런 투자를 했겠는가. 네. 이런 좀 의문이 솔직히 남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진짜 네. 팩트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임지연 씨가 북한을 떠난 게 19살이거든요. 네. 그럼 19살에 지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인민군 포호사령부의 상이었대요. 네. 이거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아, 경우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포호사령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포호사령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포병사단이 두 개 있습니다. 네. 네,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그리고 평양 방어사령부에 포호사령부는 없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걸 미뤄봤을 때 본인이 군복무라고 하는 건 전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북한이 그의 경력을 다 짜야 되는데 네. 가서 뭐 내가 뭐 했다 짜야 되는데 그게 어리숙하게 짤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것도 좀 의문의 점들이 있죠. 상위였다면 우리나라로 하면 세계 네, 그 대위죠 대위. 대위하고 이제 중요한 상인데 네. 19살의 대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전혀. 예.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러면 저 국정원에서 네. 저 사람의 그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네.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크게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면은. 조금 거짓말을 해도 네. 그냥 내버려둡니다. 먹고 살라고 거짓말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혹시나 적구화 교육, 이거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아, 적구화 교육이라는 것은 네. 한국 사회를 전혀 북한의 그 공작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무슨 터널 같은 데다가 한국의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네. 커피숍이라든가 식당, 지하철 이런 모양을 만들어놓고 네. 거기서 어떻게 커피를 시켜 먹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거를 가르쳐서 네. 꼭 한국 사람처럼 만드는 게 적구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기 전에 2, 3년간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순수한 탈북자였느냐의 가름길에 서 있는 게 저 적구화 교육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네. 적구화 교육을 받을 만한 나이가 못 됩니다. 시간적으로 아,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적구화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가서 뭐 2, 3년 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실정을 전혀 모르고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남 공작원이라 이거 믿기는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혹시나 네. 그 국정원과 정보사 경찰의 그 합심조를 다 통과를 해서. 위장 탈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공작원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행적을 봤을 때 혹시나 그 이후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뭐 북한과 접선을 해서 공작원이 됐을 수는 있으나 네. 이제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자진 입북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제 납북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반강제 납북이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국에 오기 전 3년 저 중국에서의 체류 생활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두 달이 풀리지 않은 열쇠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일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중국에서 사실 3년 있는 동안 뭐 성인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좀 출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뭐
교육보다는 일단 그 생활적인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탈북을 해서 사실 바로 이제 한국에 오지는 못하고 중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본인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그 사이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와서 이렇게 연예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연예계에 일단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도 사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특히 그런 분이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좀 파악을 했겠죠.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갈 이유가 뭐겠는지 이런 네. 부분도 이제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전체적인 활동 여행에서는 어떤 그 어떤 간첩 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사실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남자친구. 오히려 저는 거기에 더 의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워낙 그 그렇죠. 중국이라는 곳이 탈북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북한의 요원들이 많이 포진해 그렇죠. 있다고 그럼 왜 그 사람이 한국에 안 왔냐는 거죠. 만약에 네. 우리가 같은 사람이면 한국 와야 될 텐데 그럼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중국을 떠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고 네.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임시의 어떤 활동들을 다 제어하고 했다라면 아마 다시 북한에 넘어간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상당히 의문의 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하기 위해서 제가 누굴 통해서 돈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액수는 네. 어떻든지 간에 보냈을까 해서 저 탈북자들이 가장 돈을 송금할 때 의탁하는 맡기는 그런 사람이 네. 대표적으로 5명 정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자기는 임전권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여기 그 브로커보다는 중국에 있는 전 남편한테 맡겨서 네. 돈을 가족에 내보내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는 누구한테서 나는가? 전 남편한테서 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따질러 갔는데 남편이 결국은 그 돈에 대한 행처를 잡기 어려우니 북한 요원들한테 넘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 탈북자 출신 분들과 이야기한 바로 임지연 씨가 북한 선전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선전대는커녕 군관학교 근처에 못 갔다라는 사람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문은 바로 중국인 남성, 남편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오지 않았고 매일 밤 의문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만 그 연원이 어떤 건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스터리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진 내용이 재입북 루트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월북이냐 아니면 납북이냐는 관건에서 보면은요. 대접받고 들어갔다. 그렇게 매끄럽게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다면 이거는 공작원이든 스파이든 아니면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거고요.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혹은 회유가 돼서 부모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안이 달라지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단둥에 있는 단둥교를 건넜다. 그리고 함경도로 통해 들어갔다는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넣어서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국가 중국 안전국 공안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잠깐 다 한 2년간 갔는데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면 공안하고 안전국과 화합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말하면 출입국이죠. 이 사람은 단동에서 승용차 타고 단동 교도로 건너가는 거죠. 이 말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중국 단둥, 많은 중국의 물자들이 저 단둥교를 통해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길로 자동차를 타고 미끄러졌다라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저기가 여의치 못했어요. 지금 화면을 보셨던 저 단둥교인데요. 저기서 다리만 건너면 신의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둥 신의주 저기 교도인데요. 네. 저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자가 제일 많이 가는 게고 저기가 이제 압록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기가 가려고 마음 먹으면 단둥에 가면 그쪽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연결된 북한 보위부도 많이 나와 있고 북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쪽, 화면으로 보이는 데는 그렇죠. 단둥교 앞에 화물들이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저기 가서 나 탈북자인데 나 북한 월경 비법 월경자인데 나 다시 조국에 가고 싶다 이러면 다 이제 그 대사관이나 용사관으로 안내해서 네. 자동으로 승용차 태워가지고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굳이 저쪽으로 못 나가서 할 수 없이 뭐 양강도 해산 쪽으로 들어갔다. 그쪽에서 뭐 청진에 있는 뭐 이제 장사꾼하고 같이 뭐 따라 들어갔다 이런 소리 도는데 이 소리 네. 뭐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자기가 스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뭐 가는 거는 쉽습니다. 중국에만 가면 그 어디든지 북한은
두만강 천리, 압록강 이 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양강도 같은 데는 두만강, 압록강에 양쪽으로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뭐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 쉽거든요. 근데 저 자기가 고향인 평안남도 쪽으로 뭐 들어가려면 사실 신의주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분이 지금 해산 쪽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말이 좀 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예. 저희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저 나온 좀 어떤 얘기는 전혀 저 대조되는 양쪽의 이야기입니다. 대조받으며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본인이 자의해서 갔을 자의적으로 자진해서 들어갔을 때는 말씀한 대로고요. 네, 세관을 통해서 정찰 통구 중국이 예. 자동차를 그렇죠. 데려와서 네, 자동차로 가지고 가든, 와서 예. 자동차로 가든 아니면 뭐 예, 다른 가든, 교통편을 통해서 가든 안전하게 수월하게 갔다는 예, 거죠. 수월하게 갔을 수 있는데 근데 만일 그 본인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저게 승용차가 아니라 밀수 통로를 통해서 네. 예, 그 소리 없이 아마 넘어갔을 것이고 정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돈을 갖다가 주었다고 1,000만 원이라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안에서 받았니 안 받았니의 결정적인 증거는 네. 내 엄마가 받았는지 그 가서 확인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네. 경우에 매우 저돌적이고 행동적인 사람들은요 있었어요. 그런 분이 직접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서 엄마 받았어 안 받았어 너무 화나니까 그래가지고 온 경우도 있는데 한데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가깝겠느냐.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 의문의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임주연 씨가 북한에 들어갈 때 입국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선양에서 사업을 하는 청진 출신의 탈북 여성이라고 합니다. 탈북 여성이 올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임주연 씨가 그 청진 사는 네. 청진의 출신인 탈북자 여성하고 신의주 삭주 쪽으로 그 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해산 쭉 올라가서 해산 쪽에 그 가락구역이라고 있답니다. 가락구역. 글로 들어갔다. 해산까지 해산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기간 동안 그 여자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얘기지. 지금 탈북자 여러분들께 좀 여쭤봤거든요. 청진 출신 탈북 여성을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확보를 못해서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비 출신 이준호 씨 얘기에 의하면은 그 단동교를 통해서 네. 승용차 타고 넘어갔다 그러고 최성용 씨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몰래 미리 입국한 겁니다. 해산으로 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그것도 또 정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한쪽은 뭐 대남 공작원이니까 대잡받고 들어갔다 그러고 또 한쪽은 그 몰래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뭐 체포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청진 출신 탈북 여성이라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들어가서 네.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겠죠. 들어가서 네. 북한에 뭐 체포됐든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게 아니겠나 이렇게 두 개 좀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마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가지고 네. 협박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저 임지연 씨가 중국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네.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에서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보위부의 뜻을 전달했겠죠. 네가 북한에 들어오지 않으면 네. 너희 가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 하는 분은 공갈 협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엄마를 현재 어디에 데려왔으니까 만나라 그래서 가봤더니까 보위부 직원들이 납치를 해서 북한에 들어갔다든가 네. 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강제성도 있고 그리고 네. 자기도 현재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네. 뭐 따라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반강제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시 북송될 수밖에 없는 것 혹은 보위부 요원, 정찰 출구 요원이 활개를 치면서 활발하게 공작을 하는 주무대 단둥 그리고 그 근처에서 벌어진다는 일입니다. 과연 저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취재를 해보면 예전과 네. 좀 달리 사실 북한도 이게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돈만 있으면 사실 많은 게 해결될 수 있는 네. 사회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옛날 같이 막 보이부들이 뭐 열심히 정말 김정은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보면 이제 돈이 있으면 사실 이게 뭐 거래가 사실 되고 돈도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돈을 붙이는 이런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사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아마 단둥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 거래를 해주는 그러니까 네. 북한에 뭐 돈도 전달해주고 소식도 전달해주면서 중간에 조금의 이제 이문을 얻는 이런 분들의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쪽으로 그 여성의 어떤 정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네, 아, 죄송합니다.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방했기 때문에 네. 보위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임지연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네. 접촉을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다가 또 다시 중국에서 연락이 오니까 네. 아마도 임지연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작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혹시 임무를 받고 왔다면 한국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흔들렸을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김정옥 선교사의 경우에 2013년입니다만 4년 전에 억류가 됐던 김정옥 선교사의 얼굴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임지연 씨의 얼굴을 보면 눈동자, 얼굴 표정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측면의 분석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송지영 전 아나운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눈은 지금 엄청 두려움에 이제 두려움이 많이 네. 이제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발랄하던 성격은 다 없어지고 네. 아주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저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북한 말투로 다 바꿨어요. 네. 임지연 여기서는 임지연이에요, 임지연이에요 이렇게 말하다가 임지연이 아니고 림지연입니다. 뭐 네. 테스트를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뭐 방송국을 괴뢰 방송국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라는 그 단어를 다 썼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저희 이제 아나운서들도 이제 괴뢰 남쪽을 말할 때는 괴뢰 도당이란 말을 꼭 붙여라.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말투를 볼 때 저거는 이제 강제적인 거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풍강 대표님의 말씀을 이제 추려 볼 때 만약에 저 이 그 저분의 말씀 네. 만약에 저분이 청진에 있는 어떤 분의 안내를 받아 삭주 쪽으로 들어가 이제 신의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해산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 말을 신빙성이 있다면 저분이 여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은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엄마 너무 보고 싶고 당장 보고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 봐선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요즘 정말 북한도 이제 장마당 세대다 돈만 있으면 네. 두만강도 넘어가서 두만강 주변에는 엄마 얼굴도 보여주고 그 다음 날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운이 나쁘면 북한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분을 어떤 분이 좋다 너희 엄마의 얼굴 너희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 다 돈 가지고 오라 신의주 쪽으로 너 들여보내가지고 바로 너희 삭주 쪽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네. 엄마 아버지 얼굴 보여주고 바로 다시 두만강으로 넘겨주겠다 스포쳐서 돈만 있으면 다 통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운이 나빠서 잡혔는지 아니면 그 주도하는 브로커가 북한 보위부 스파이였는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쪽을 좀 더 추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그 팩트를 글을 읽어보면요. 예, 최성영 대표가 한 이야기는 선양에서 장사하는 달북 여성과 함께 행동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달북 여성이 그냥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안 오고 중국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런 탈북민인지 그게 이제 분명치 않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강변까지 가서 그렇게 도강을 하는 불법 도강하는 그런 브로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빠졌는지 아니면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뭐 행동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다 또 뭐 새로운 어떤 추측을 또 더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추측이 난무해가지고요. 다만 네. 팩트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해산 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밀리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곳이고 네. 단동 쪽에는 비밀리에 들어가기 너무 힘든 곳이다. 네. 예,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은 의견 속에서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분명히 자신의 고시대에서 나갔을 때는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짐을 쌌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군 부대에서의 이력도 허위였음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월하게 들어갔느냐 아니면 충돌하면서 쫓기듯 들어갔느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선전선동에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탈북자의 전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달 있으면 당청권이 그럴 거 아니냐. 네. 얘는 두 달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국 각지 다니면서 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그저 모델로 저 대한민국 좀 계속 비방하면서 그 인민들을 한대로 김정은의 주위에 묶어서기 위한 그 신천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아, 인정해야 말하자면 성공한 모델이죠. 목적은 김정은의 그 말하자면 정치 안정성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모델 안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북한에 가기 전의 얼굴과 북한에 간 이후의 얼굴이 워낙 달라서요. 이것이 구타의 흔적인지 아니면 고도의 선전전으로 이 사람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어쨌든 10월 11일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 안전성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탈북자에 대한 공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이제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12명이 넘어온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식당에 일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좀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층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2명이 집단적으로 탈북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굉장히 어떤 그 화를 냈을 일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적기자회담도 사실 그 여성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뭐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이 이렇게 남한에서 정말 활동을 하던 즉 TV에 나와서 뭐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북한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여성이죠. 탈북에서. 네.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 이건 내가 좀 속았다 이런 네.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임지연 씨를 다시 불러들였을 것이고 아마 그런 선전용으로 많이 쓸 겁니다. 즉 가봤자 소용없다. 결국 네. 여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기에는 임지연 씨만큼 좋은 타겟은 없다고 봐야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지연 씨 한령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번에 그 임지연 씨를 내세운 것도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은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런 뭐 인터넷 북한의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의 텔레비전이거든요. 네. 북한 사람만 못 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마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 청진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 김수남인가 예, 우산공장 지배인 하던 그분은 남수 예, 그 한 거의 6, 7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예, 강연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또 튀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튄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을 입소문으로 나가지고 야 저기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물끄러미 이제 강연하려고 왔을 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한때는 참 재미있었겠는데 왜 나는 가고 싶은데 네가 왔어. 그리고 북의 사람들이 이제 그 강연할 때 그 강사 이야기를 다 그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여자를 쓰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종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만갑이나 그리고 네. 이 모란봉 클럽이 결국은 어떤 대본에 의해서 각본에 따라는 반공하고 선전이고 거기 출연자들은 철저히 자기 의지가 아니라 꾸며낸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갖다가 이제 그 국제사회에 그걸 여론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두 방송을 폐쇄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지 북한 내구적인 뭐 선전에는 크게 안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서는 지난 3월 탈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하달이 돼서 탈북민 그리고 특히 남한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배신하면 됐지 욕은 하지 말라고 다그친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네네네 그런 경험담도 듣고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네. 이제 혼자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브로커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 브로커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 목소리인데 야 개수작 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배신하고 갔으면 네. 너 여기 엄마 아버지 다 죽이고 네 가족들 다 죽이겠으면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분이 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전화기에서 울려 나와서 너무 심장이 덜컥해가지고 누군 했는데 그 전화가 다음에는 안 가더랍니다. 전화를 네. 끊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을 빌미로 해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지 그 브로커를 시켜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을 조심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족을 만나보고 싶으면 두만강 쪽으로 오라. 네. 집쪽 와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돈만 얼마나 주면 직접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전혜성 씨도 그런 이제 가족 그런 그것 때문에 어떤 브로커한테 유인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근데 임지연 씨가 성공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나 기획 탈북이라면 그 가설이 맞다면 임지연 씨 같이 남한에 가서 성공했던 연예인 같았던 탈북자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를 혹시 김정은은 더더욱 잘 활용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좀 더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이 어떤 그런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탈북민들이 우리가 3만 명이 와 계신데 네.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 꽤 많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최하위 계층의 어떤 지원과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와서 정상적인 직업들을 이제 하시기 정부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또 그걸 노려서 사실은 북한 측에서 많은 공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와 계신 분들한테 정부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 이런 사태가 또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내부적으로 선제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연 정부의 지금 탈북자들에 대한 그 대책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이 네. 태지를 터질 때마다 참 저희들은 안타까운데요. 네네. 결국은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것은 남한사에 가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사의 신뢰를 떨어뜨려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변절자라고 오인되고 손가락질 밟기를 바라거든요. 네. 이번 사건이 터져가지고 SNS에 놓고 보면요. 뭐 소수지만은 많은 아주 저희들 듣기에 거부 한 이야기를 합니다. 탈북자들 더 받지 말라. 간첩 믿을 수 있겠냐. 네. 그리고 뭐 더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김정은은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결국은 1조 2석의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한 사람 잡아가서 국제사회에 우리 탈북자들이 그 진심을 가져가는 방송을 갖다가 어떤 매도된 어영 방송으로 만드는 거 있고 탈북자들 네.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건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이 좀 더 조심적으로 탈북자들도 뭐 함부로 그냥 중국에 뭐 각성의 빛이 막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생존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의 북에 협조하는 정황까지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아무래도 혼란을 어서 빨리 정보당국 그리고 경찰에서 감당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북한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 그 발언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저는 언젠가 할 생각 죽어도 정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정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후회가 듭니다. 왜 저국에 죄만 짓고 그 죄를 씻으려고 조그마한 대로 따냈는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지은 죄를 그 더러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조금이라도 저국에 돌아오며 투쟁을 했다면 정말 저국에 지은 죄를 천만 분의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지연 씨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2의 임지연이 나와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또 사정당국 일부에서는 탈북자가 묵묵히 일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지만 북한에 정보를 넘기다 적발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돼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탈북자들한테 돈을 활용해서 북한이 네. 가장 노리는 것은 다른 탈북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그 탈북자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 있는 그 가족들을 감시를 하고 네. 뭐 감시를 해서 더 이상 그 이렇게 연계가 돼서 탈북이 더 이상 안 늘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 연락처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 탈북한 분들의 네. 뭐 주소나 이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뭐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유우성 간첩 사건이 있었죠. 그 양반이 네. 서울시 공무를 하면서 일단은 뭐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었으니까요. 네. 임준 씨의 영상을 보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분의 영상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정말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이 네. 말을 할 때 저는 왠지 야 내가 왜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네. 같이 보이고 정말 이게 굳어진 인상을 보면서 네. 저분의 앞길은 정말 뭐 솔직히 말해서 기관기업소 강연을 몇 번 다니고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시가 붙을 것이고 분명히 네. 사상계조 노랑물을 빼기 위해서 옛날에 저렇게 강연 잘하시던 분들도 이제 또 뛰고 또 재탈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더구나 뜻 두만강 압록강 연선이 아니고 네. 평안남도 쪽이기 때문에 탈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국정연선까지 나오려면 정말 인민반, 직장 뭐 이제 다 감시할 겁니다. 네. 그 관할 경찰서까지. 네. 우리 당국에서 제대로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국정원에서도 뭐 이제 아마 좀 국회 이제 정보위 같은 데 아마 보고를 좀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워낙 이제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뭐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또 뭐 제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국정원도 맨 뭐 모든 걸 다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만 있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원했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제 전혜성 씨를 동원을 해서 네.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남조선은 돈이 최고고 물질만능사이기 네. 때문에 도대체 사람 살세가 못 된다. 그러면 또 영상 선전전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활용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갈지 처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죽이진 않을 것 같은 게 네.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전혜성이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의문을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상당히 감시 속에서 아니면 뭐 정치범 수용 속에서 아마 일생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전혜성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북의 여성이 전형적인 어떤 그 비판, 죄를 지은 여성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도 거칠 것 없이 아주 활발하고 뭔가 시원한 그런 성격보다는 어딘가 이제 수심이 잠겨 있고 깊이 반성하는 느낌. 저거를 네. 우리 지금 종편에 출연하는 탈북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거 다 볼 것이다. 네.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인사가 반성하듯이 너희들도 반성하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마 내보낼 것 같아요.